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발리에서 타법에 따른 힘 사용,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. 본 강의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초보분들한테는 미는 발리 가르치죠. 강조를 하고. 예, 왜냐면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좀 발리에서 미숙하신 분들이 이 임팩트가 좀 밋밋하죠. 발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때리는 느낌도 나고 그죠? 좀 강한 임팩트, 순간적인 임팩트, 좀 까다로운 임팩트, 회전을 주고. 예, 그런 임팩트를 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는 임팩트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. 자,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말해 보도록 할게요. 며칠 전에 우리 레드몽키님이 이 당기는 타법과 미는 타법, 그 다음에 뭐 끊는 타법 강의를 하셨죠, 그죠? 예, 근데 발리도 그 부분과 비슷한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자, 우리가 초보 때 배우는 민다, 자, 발리를 밀어주라 하는 게 이제 이렇게, 그죠? 우리가 공 맞으면서의 이 앞스윙이죠. 공에 우리 임팩트에서 이 팔로우 스루에 힘을 주고 이렇게, 예, 밀고 나가는 것을 미는 발리라고 하죠, 그죠?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계시고, 그죠? 우리가 맞으면서 팔로우 스루에서 미는 임팩트들은 날카로운 느낌과 순간적인 임팩트를 줄 수는 없어요. 왜? 말 그대로 미는 거기 때문에. 그럼 우리가 이 임팩트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? 순간적인 임팩트. 순간적인 임팩트가 따로 말하면 또 때리는 임팩트가 될 수도 있죠. 자, 그러면, 그죠? 앞스윙을 밀지 않죠. 예. 네. 앞스윙을 밀지 않습니다. 그죠? 네. 우리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먼저 미는 힘, 우리 맞고 나서 임팩트 후에 팔로우로 미는 힘이 들어갔다면 이제 2단계에서는 그죠? 이 뒤에서의 힘, 그죠? 이 뒤에서의 우리가 여기서 이 위핑과 레깅을 통한, 그죠? 이 뒤에서의 힘을 만들어 놓고, 그죠? 팔로우스로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뒷부분의 백스윙의 힘으로 치는 거죠, 이렇게, 그죠? 예, 이것이 이제 뭐 때리는 임팩트, 그죠? 순간적인 임팩트에 속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, 그죠? 이렇게 뒤에서 약간 때려주는 맛, 그죠? 이렇게 때려주는 맛이 있어야 순간적인 임팩트가 되겠죠. 그죠? 다시 이렇게 하다가,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굉장히, 조금 밋밋하죠. 물론, 이 앞에서 이 미는 것도 필요하죠. 내가 여기 뒷부분을 하지 못한다면, 그죠? 자, 뒷부분을 하지 못한다면, 이렇게 밀어서라도 보내야 되겠죠. 상황에 따라서. 근데, 그죠? 우리가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려면, 이 뒷부분, 이, 예,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이 선수들이 로브나 슬라이스 로브나 이런 걸 잘 안 들죠. 그죠? 뛰어가서 단식하는 선수들 봐도 로브를 잘 안 들죠. 예, 왜냐면 우리 선수들이 탑스핀 빼고 우리가 슬라이스나 이런 디펜스적인 로브를 드는 게 이 뒷부분을 못 만들었을 때, 예, 어쩔 수 없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디펜스적인 이런 그냥 하늘로 높고 길게 띄우는 이런 로브를 들거든요. 모을 수가 없을 때. 자, 내가 상황적으로 빠지고 모을 수 없다면 앞스윙이라도 밀어야 되겠죠. 근데 내가 이렇게 충분히 로딩이 되고 그러면 뒷부분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순간적인 임팩트를 줘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, 이것이 이제 이 앞에서 팔로우의 힘으로 미느냐, 앞스윙으로 미느냐, 그죠? 뒷스윙으로 때리느냐의 차이입니다. 우리 동호인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, 나는 발리가 왜 이렇게 밋밋하지? 예, 왜 이런 임팩트가 없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뒷부분의 힘을 가지도록 연습하고 노력해 보십시오. 그러면 굉장히 이 네트 플레이에서 순간적인 임팩트로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